네?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우화예요. 다 실패했거든요. 피해 13 하기로 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snake. snake. 그래서 S는 N은 A는 A가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A가 무슨 소리 내는지 찾기가 쉬워. K는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A가 무슨 소리 내는지 찾기 쉽게 했죠. 내 이름을 불러줘.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그렇죠. A, E, A, O 중에서 얘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줘 하였네요. snake. 뱀이란 뜻이에요. snake. 오케이, 그 다음. stone. 그렇지. S는 T는 T. O는 O. N은 B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O가 무슨 소리 내는지 찾기 쉽게 해주었죠. 오케이.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렇지. O, O, A, O. 아우, 빠르다. 중에서 O가 돼요. Stop. 그 다음에 친구는 Stop. 그래서 S는 S, T는 T, O는 A, P는 P. 여기 O를 O라고 해도 돼요. 근데 O가 아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 사람들이 O가 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O를 O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부 다 뭐 쓰는 나라 사람들이야. 영어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를 stop 해도 되고 stop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렇죠. O, O, A, O.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Stop, stop. Stop.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Smile. Smile.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게 네 가지 다 내지 않는데요. 아이가 내는 세 가지. I, E, A, O? 어, 그런 건 없고요. I, E, O. I는 뭐? I, E, O. E는 뭐? E, E, O. U는 뭐? U, U, O. A는 뭐? A, E, A, O. O는 뭐? O, O, A, O. I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I, E, O. Smile. Smile.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Sky. 뭐라고요? S는 K는 Y는 I. 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Y-E가 아니고 I-E 짤막. 자꾸 Y가 Y 소리 낸다고 하네. 아니에요. I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Y하고 I는 비슷해요. I는 뭐였더라? Okay. I는 뭐? Y는 뭐? 아니 Y 아니라니까. I-E 짤막. 여기서 I가 됐어요. Okay. Sky. Sky. Okay. 이 친구는? skate. skate. 오케이. 이 친구는 그렇지. snow. snow. 오케이. 그래서 s는 n은 n o는 o w는 u 합쳐서 snow.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O 됐죠. Okay. OW가 O나 아우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Snow. Okay. 서희야, 어디 갔다 왔어, 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집 어딘데? 경산. 오, 좋은 동네네. 저기 손소독제 있거든? 저거 해가지고 손톱 밑에도 하고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깨끗하게 비벼주세요. 예. 꾹 누르면 좀 나올 거야. 그러면 골고루 바르고 나서 씻어 낼 필요 없어.
손톱 밑에다. Snow. 그리고 이제 마이크, 아니 마이크란다. 마스크 쓰고 다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요? Spider. 그래서 S는 P는 I는 I, D는 D, E는 E, R은 R 합치면 Spider. 자,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를 줄 건데 요거를 보고 단어라 그래요.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고 단어. 근데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 A는 A, E, A, O, E는 E, E, O, I는 I, E, O, O는 O, O, A, O, U는 U, U, O. 공통점이 뭐지? 전부 다 힘 빠진 소리 어를 갖고 있지. 그치? 자, 그럼 한 단어 안에 얘들이 둘 이상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번만 어가 아닌 소리를 내. 힘 센 소리를 내, 한 번은. 그리고 얘들이 계속 여러 개 나오면 나머지 한 번은 센 소리 나면 나머지 한 번은 힘 빠진 소리가 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 I가 있고 여기는 I하고 E가 있지. 그럼 아이가 지금 아이 소리 내는데 이거 힘 센 소리야 힘 빠진 소리야? 힘 센 소리들 중에 하나지, 그치? 그러면 이 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걸 보고 모음이라 그래.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뭐 우리말로 하면 아에 이 오우 이런 걸 모음이라 그러지. 영어는 이 다섯 글자가 모음인데 얘들이 여러 번 나오면 센 소리는 한 번만 내. 그래서 얘가 스파이더야, 스파이더야, 스파이더, 이제 스파이더. 그러니까 얘는 힘센 소리, 그걸 나중에 뭐 강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어려우니까 얘는 힘센 소리가 내고 얘는 힘 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스파이더도 아니고 이가 이에 언데 에 된 것도 아니고 이 된 것도 아니야. 힘 빠졌기 때문에 스파이더가 된 거, 스파이더. 알겠습니까? 스파이더.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스푼. 그렇지. 여기 오가 뭐 된다? 그러면 스폰이게? 오케이. 오는 뭐 된다? 우대요. 스푼. 얘가 스푼이면 얘는 뭘까? 문이겠지. 문. 됐습니까? 달이란 뜻이야. 문은. 스푼.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스마일 아닌 것 같은데 스마일은 아무 생각해도 스마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얘는 스몰 스몰 오케이 스몰이야 스몰 S는 M은 M 그 다음에 ALL이 뭐 되냐면 ALL이 O 되는 거야. O. A는 O 소리 안 갖고 있어. A, E, A, O 중에 O는 없지. 근데 A가 L, L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얘는 O 되는 거야. O. 됐습니까? 그럼 얘가 small이면 얘는 뭘까? Fall이지. Fall. Fall. 얘는 뭘까? Ball 이게 ball. 공 알지? 공. Ball. 이게 ball 이렇게 쓰는 게 ball, small. 안녕. 머리 했네. Small. 해리 어디 갔다 왔어? 너 설에 할머니 댁이 어딘데? 여보세요. 거기다 걸어놨어 밖에 현관에. 현관에. 끊어. 헤디 어디 갔다 왔다고? 할머니 댁 어딘데? 해외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예요.
지민이 어디 갔다 왔어? 어? 설에 어디 갔다 왔어? 계속 붐이 있었어? 아, 김천 갔다 왔어. 김천. 그 다음에 승빈이는? 네, 저 영동 갔다 왔어요. 영동이랑 선산? 네. 예, 저기 오면 손소독제 있으니까 항상 손, 해. 그리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뭐 둘 다 안 한 사람들 해, 꼭. 마스크 끼고 다니고. 오케이. Small. Small이었고요. 오케이. 어? 아, 벌써 끝났네? 오케이. 4명 죽진 않았는데. 안 죽었어? 왜 얘기하는 거야?